아, 먹는 거로 투표를 왜 해? 여러분들 뭐 먹을까요? 불닭. 아니 불닭 말고 좀 맛있는 거. 횡단돈이 한 개 감사드립니다. 불닭 한 개 10초 컷해요 저. 미미니 또 한 개 팬그럭까지 감사드리고요. 와, 아, 열 개네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마워요. 중국집? 아, 중국집도. 내가 원래 아침은 잘 안 먹는데, 방금 일어났단 말이죠? 뭐 먹어야 될까요? 얘들아? 햄버거? 나 지금 근데 밥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겠고, 방송하려면. 이상한 말밖에 안 해. 잠시만요. 중국집 아니면 아 피자 너무 느끼하고. 패스트푸드 로리또 아이스크림도 있네. 아이스크림 시켜 먹어볼까? 후식으로 햄버거 시키고 아이스크림 시킬까? 아 근데 지금 밥 먹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정했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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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리시나요? 네? 아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중국이요? 아니 들리시나요? Hello?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아니 한국인데 제 말 안 들리세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아니 들리세요 이제. 아유 근데 왜 헬로 하고 그러세요? 여보세요? 네? 그 맛있는 버거 뭐 있어요? 버거 맛있는 거요? 네. 혹시 주소 어떻게 되세요? 여기 961-7번지요 어디요? 961-7번지 주안동. 아 이게 전화가 울려가지고. 아 지금은 들리세요? 아 지금 잘 들리세요? 961-7번지 961-7번지 네, 주안. 961-7번지로 오시면요. 그, 노래방 건물 있어요. 네, 노래방 건물. 예, 네, 노래방 건물 지하 철문 여시면. 예, 네, 지하 철문 여시면요.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이에요. 아니야. 그냥 제 말한대로 하시면 돼요. 노래방 건물 지하 철문 열면. 지하 철문 열면 예 열면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이 있어요. 네 그 버거 맛있는 거 뭐 있어요? 네 예 불고기 버거 세트 한 개랑요. 예 그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뭐 있을까요? 통새우 치킨 한 개랑 그 버거만요. 통새우는 예 그거 하면 얼마죠? 예 거기서 콜라 큰 거 있나요? 뭐 후식으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없나요? 아 그러면 콜라 큰 거 한 개 또 갖다 주세요. 네. 네, 카드 계산이요. 네. 아니, 뭐, 전화를 받는데 헬로우 거리고 있네. 안녕하세요, 우리 중국.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암참.
헬로 이러고 있네. 아 여보세요,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죠? 아이스크림이요? 그 막 그 잠시만요, 내가 이거 봤는데 어 그 막 그 또르띠아가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또띠아 아세요 혹시? 또띠아? 또띠아가 뭐예요? 아 또띠아라 이제 그 뭐라 말씀드리지? 어 그냥 간식 대용 비슷한 것도 있고요, 밥 대용인 것도 있고요. 이게 약간 멕시코풍 나는 그런 음식이에요. 멕시코요? 그 아이스크림은 없나요? 아이스크림은 없으신데? 아이스크림 없어요? 네, 아이스크림은 배달되는데요. 딴 데도 없으실 텐데? 팥빙수 말고는? 아 치킨 대리마요 브리또 이거 뭐 아이스크림처럼 생겼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아 그거 치킨 대리마요 브리또는 그거예요. 그냥 그 그냥 도시락 파는 데 있죠, 한솥 도시락. 네. 그런데 보면은 그 치킨 대리마요 그 있잖아요. 네. 아 덮밥이에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진 보고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야 사진 봐봐, 아이스크림처럼 돼 있어. 아 좀 밝아서 안 보이네. 아 씨발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네. 잠시만요. 아 레알 아이스크림인 줄. 잠시만.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패스트푸드점에 아이스크림 못 파나? 야 롯데리아 어 이거 진짜 아이스크림이다. 까르보나라 또 어 커피 팥빙수 어 이거 시켜야겠다. 안녕하세요, 우리중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방참보다 방참이 많은 민족, 배달로 나라를 구한 민족. 네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네. 그 커피 빙수 11,000원짜리 네 그거 한 개 하면 배달 되나요? 14,000원이요? 네. 3,000원짜리 뭐 있을까요? 뭐 튀김이나 아니면은 그 커피 빙수를 중짜로 시키시면은 14,000원이거든요. 아 제가 혼자 먹을 거라 가지고 그건 좀 그렇고 3,000원짜리 뭐 없나요? 뭐 빙수 토핑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 튀김이 3,000원이라서 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아니면 뭐 커피 같은 거 있나요? 커피 뭐 삼 그 그냥 레시피 같은 거 3,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아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아니 뭐 음료수라도 없나요? 쿨피스 아 쿨피스랑 콜라 사이다 있어요. 아 그 쿨피스 한 개 갖다 주세요. 그 3,000원 해가지고 쿨피스 한 개로 14,000원 쳐주세요. 아 그럼 쿨피스를 제가 3,000원에 받으라고요? 아 그럼 두 개 주세요. 쿨피스 두 개요? 네, 두 개로 3,000원 해주세요. 두 개로 3,000원이요? 네. 한 개 2,000원인데. 아, 2,000원이에요? 그러면 네. 한 개로 3,000원 해주세요. 아, 예. 주소 불러드릴게요. 비빔소자에 굴피스시고요. 네. 그 남구 주안동. 네. 961-7번지요. 몇 번지요? 961-7번지 56 아니 1. 5가 아니라 6 아 9 아 999 961 961-7번지야? 네 그쪽으로 오시면 노래방 건물 있어요. 네 노래방 건물 지하 철문 여시면요 네 바로 앞에 불 켜진 집이요. 어떤 거요? 바로 앞에 불 켜진 집. 불 불 켜진 집이요? 네. 아 네,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 그 못 찾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그냥 지하철문 열고 바로 앞에 불 켜든지 찾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가지고. 아 예 그럼 결제는 어떻게 하시죠? 카드 계산이요. 카드 결제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좀 해주세요. 아 한 개 감사드리고 또 이기면 팽관이 10개 팽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보다 나 롯데리아 그거 있지 그 생크림 그거 그 1,000원짜리 파는 거 콘 아이스크림 그게 더 맛있어. 요즘 베스킨라빈스 별로 맛없어요. 나 입맛 좀 싸가지고. 여보세요? 막 개새끼 전화 입어 개새끼. 아 나 번호 털려가지고 나 번호 바꿔야겠다 이거.
아이고, 빠꼬기니 두 개 감사드립니다. 무슨 거보니 한 개 한 개 한 개 무라지 한 개 빼들어 다 해. 나이트 깨먹지. 고맙습니다 형님. 100% 가입. 얘들아 인생 안에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거 다음 주 컨텐츠는 일본 갑니다. 일본 화요일날 화요일날 일본 갑니다. 뜨고 나이트 110만 개. 이렇게 고맙습니다. 유이님이 야 유이님이 쪽지 왔어. 그 일본 BJ 유이님 아시는 분. 그 불 예전에 그 불량님이랑 합방했던 사람. 일본을 가서 지혜랑 이제 데이트하는 방송. 그 다음에 유이님이랑 합방해가지고 유이님이랑 흉가 한번 가려고요. 흉가 일본 흉가 새끼들. 어 화요일날 일본 갈 거예요. 아 야방 괜찮잖아요 일본. 유이님께서 쪽지 왔는데 한 달 전에 내가 쌩 깠거든. 네, 이번에 또 일본 가면 분명히 또 이제 통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유이님을 통역사로 시키고 또 흉가도 한번 가고 괜찮지 않아 얘들아? 어? 괜찮잖아. 어 이번에 불 아니야 진짜 일본 가려고. 그래서 주카이숲 한번 가보게. 주카이숲 주카이숲 가면 레전드 인정? 레전드 인정? 근데 거기 와이파이 터지나? 근데 와이파이는 안 터지면 못해. 주카이숲 주카에서 화정엔 1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한 개 고맙다요. 한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 주카에서 한번 가고 주카에서 만나면 다른 흉가 가야지. 일본 흉가 어 진짜 주작 없이 이번에 진짜 주작 없이 주카에 들어가면 경찰도 뭔 개소리하고 산인데 그 산이에요 주카이숲이. 한 개 또 가자. 1개비나 한 개 100개 감사드리고 한가사라님 9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너무 고마워요. 거기 레전드라고 빵디 흔들어 제껴님 한 개 100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한 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한 개 또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AV배우 만나러 두고 나 여기 119개 와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What the fuck man. 아이고 119개 또 감사드립니다. 야 이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 열혈이지? 뜨거나이? 뜨거나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방송에서 옛날에 많이 샀던 분인데. 아 정말 한 개 눈치연대전이 한 개 감사 뜨거나이님. 저분 어디 열혈이에요? 어디 열혈이야? 어디 열혈? 아 홍구 스타방 큰손이라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라까지만 용호님이 나랑 못살아간 게임을 해줘요. 아 나이 아우 100개 또 고맙습니다. 안젤라 형님 우리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결승전에 진짜 걸그룹 아 110개 또 고맙습니다. 우리 또 정말 고맙습니다. 수야 러브 수야 형님 아 너무 고마워요. 뿌잉뿌잉 아이 고맙습니다. 밀습한게 진짜 한번 걸그룹 불러볼까? 근데 저조정 때문에 못 부르고 진짜 대박이 올라가면 한개 감사드리고요. 조카 소리 안되네 도백개 감사합니다. 와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먹이 운다 찍어야 된다고. 조재호 야 조재호가 쫄아서 안해 이제. 그리고 조재호 새끼 출연료가 너무 세요. 200달러 그래 200. 야 솔직히 200이 말이냐. 한개 팬그룹까지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새끼가 무슨 프로파이터 말고 200을 출연료로 달래요. 미친 새끼죠. 또라이에요. 레이샤 고은 BJ. 우와 또쌤 안젤라 형님께서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야 이분 뭐야 이분 뭔데요.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안젤라님 열혈팬이세요? 철거야 레이샤 고은 BJ한데 어 이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요. 레이샤 고은 그분 예전에 그 소리바다에서 봤었죠. 존나 이뻐 몸매 개쩔어요. 100개 감사. 로이저 열혈팬이라고요? 롤충인가? 아 도제오 왔네. 아 뜨거운 아이 형님! 119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분 119개만 쏘시네! 아니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형님?
우리 뜨고 나이 형님 사연이라도 있나요? 도저 얘기 좀 하자고. 야 재호야, 너 솔직히 찬이한테 쫄아가지고 맨날 영점 먹잖아. 치스케줄 잡으려 그러면 그러지마. 쫄아서 그러지 말라고. 이 새끼 맨날 이제 잡으려 그러면 이제 영정당하고 영정당하고 정지당하고. 내가 볼 때 쫄아서 그래. 내가 옛날에 말했죠. 아 지금 주먹이 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개소리 하고 있어. 내려가. 어 채팅은 지금 누가 있어? 야 재호야 연락해라. 파이터 B 너는 지금 챔피언이니까 진짜 합당한 금액 줄게. 찬이랑 할 거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한다. 너가 진짜 아가리 파이터지. 솔직히 뭐 봉준이나 홍구나 고만고만한 애들 잡았잖아. 인정해. 진짜 네가 만약에 진짜 프로파이터 정신이라면 찬이 정도는 꺾어야지. 지혜랑 한 주먹으로 싸우게 하면 안 되냐? 아 이 새끼 꺼져 그냥. 이 새끼 개소리하고 있네. 야 이 일백춘 새끼야 꺼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야 재호야 찬이랑 할 거면 연락해. 파이터비 준다. 찬이 피하죠? 찬이한테 개 쫄았죠? 봐봐 찬이한테 개 쫄았어 저거. 찬이한테 개 쫄았어. 근데 찬이가 유튜브 영상 보니까 좀 잘 치던데. 복싱을 진짜 배웠어요. 뜨고나이 형님께서 할 말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형님. 형님 말씀하세요. 찬이가 진짜 잘 쳐. 내가 딱 폼을 봤는데 복싱을 했어 확실히. 내가 볼 때 조재호랑 하면 체급이 조재호가 좋더라도 두드러 쳐맞을 것 같은데. 재호는 그냥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는 새끼라가지고. 와 쌤 안젤라는 게 도 몇 개! 형님 감사드립니다. 뜨고나이 위아! 야,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두 명이서 왜 그러세요, 형님들? 아, 형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두고나이 형님이랑 쌤 안젤라. 두고나이 형님 말씀하세요. 와, 두 분이서 지금 오지게 쏘고 있어요. 아, 100개, 119개. 아, 좀 닥쳐, 재호야. 할 거면 연락하고, 안 할 거면 연락하지 마.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저 새끼 지금 혼자서 부들부들거리고. 어? 지 혼자 지금 부들부들거리고 있어요. 어? 진짜 네가 진정한 사나이라면 한다 라고? 야 너 할 거야? 할 거면 찬이랑 잡아줄게. 파이터비 협상하자. 문자 보내라 나한테. 야 며칠 봐봐 재호야. 내가 전화번호 적어줄게. 어 여기다가 파이터비 협상해. 어 됐어 끝나 꺼져. 이거 대박인데 찬이 vs 오지알도. 야 근데 저 새끼 야 재호가 확실히 잘해. 딱 보면 배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애가 솔직히 얼굴만 보면 이제 막 그냥 이제 공부만 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에 열중하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생겼는데 딱 이제 등발이나 이게 딱 우리가 주먹이 온다를 지금 3회차 이제 했잖아요. 딱 파이터 하는 거 딱 치는 거 보면 애가 진짜 악바의 근성이랑 딱 어떻게 주먹을 날리는 줄 알아. 어 재호가 나도 솔직히 처음에 만나서 쫄았어요 이 새끼. 나는 또 면상만 봐가지고 진짜 이 비실비실하겠구나 했는데 와 등발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등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재호가 등발 쩔어.
아 자꾸 매니저 줘보라고 한순간을 못 참아서 인생 망한 씨발놈아. 아 저거야 나가 그냥 연락이나 해. 바이터비 꺼져 강퇴. 아이 새끼 자꾸 뭐 한순간에 인생 망했대. 여러분들 다음주는 다음주에 2일 뒤에 한번 일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팬들어까이 감사드리고요. 아, 한개 너무 감사합니다. 팬들어까이 아니 뭐 자꾸 한순간에 인생 망했대요. 아니 새끼 감사합니다. 야 얘들아 나 쌍꺼풀 수술 다시 해야겠다. 이거 눈이 좀 뭐 허리멍텅하고 이제 졸려 보이는 눈이라가지고 두 개 감사합니다. 디자인주님 디자인이 한 개 감사드리고요. 가나요 가나연 가나연 한 개 감사드리고요. 또 이야 와 우리 디자인지님 야 이분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디자인지님께서 500개 형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저분 미쳤어요. 야 저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형님 형님 5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500개 정말 감사합니다. 디자인지님 정말 감사합니다. 철로남인씨 아 꺼져 얘들아 지금 이제 괜히 뭐 뿌리고 솔직히 초로남이지 한번 제가 일단 면상에다가 콜라에 부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자극적인 방송을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오령자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푸드파이터도 안하고 막 자극적인 방송 안하려 그래요. 지금 시기가 안좋아요. 뉴스에도 지금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뜨고 있고 괜히 하면 저 아 왜 그러세요 형님들. 아 진짜 안된다니까 지금 하면 골로 가요. 저 팝콘 튀겨야 돼요. 아 진짜라니까 얘들아 지금 뭐만 하면 뉴스 뜨고 뭐만 하면 뉴스 뜨고 그러는데 어? 아 나도 좀 편안하게 별풍 좀 받을게요 형님들. 아 진짜 저 연락 왔어요. 야 나는 또 밥이 아니야 밥이. 저는 밥이라 가지고 이제 연락통이 이제 운영자님이랑 연락을 합니다. 저보고 이제 좀 자제를 좀 해달래요. 솔직히 내가 요즘에 또 자극적인 방송도 안 했는데 자리를 좀 해달래요. 그렇다는 거 뭐겠어요. 지금도 세다. 지금도 다른 BJ에 비하면 너무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연락이 온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 팝콘 튀기기 싫어요 형님들. 예? 형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그 대신 화요일날 일본 중과 갈게요. 예 진짜로. 일본 중과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본 총각 가잖아 얘들아 좀 양해를 좀 해줘. 어? 진짜 인진영님 죄송해요. 500개 감사합니다. 응? 와 BJ 기강이 형님. 어 기강이 형님. 형님 우리 송별회 한번 해야죠. 비글즈 형님 송별회 한번 해야죠. 아 기강형님 아니세요? 뭐야 얘들아 일본 가면 해야 될 일을 좀 적어줘봐. 일단은 첫 번째로 흉가는 무조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쇼핑 지혜랑 이제 데이트 방송 그 다음 또 할 거 뭐 있나 일본에서 일본에서 할 거 뭐 있어. AV 배우 섭외. 아 그건 개소리고 좀 그러지 마세요. 아 얘들아 그러지 마. 뭐 AV 배우야 그런 거 말고 참신한 거 신선한 거. 야, 일본에서 독도놀이 땅을 치면 바로 그거 맞아요. 어? 야쿠자도 얼마나 많은데 조심해야 돼. 일본 가서 독도놀이당 한복판에 외치면 그거 급방 가죠 급방. 급방 국가 아 형님 제가 좋아하는 국사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저 이제 봤었는데 아 형님 고맙습니다.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데이트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유인님이랑 합방, 술 먹방, 그 다음에 흉가. 딱 이렇게 해야지. BJ 이규가 형님께서 500개! 야, 형님 뭐예요? 뭐예요? 500개 형님, 고맙습니다. 이기광 형님 기광이 형님 팬인가요? 야 아놀드 끝났냐? 아놀드 끝났어? 아놀드 끝났어요? 아 쓰이바 누구세요? 배달원이 너무하네 네네네네 형도 방송 보고 있어요 아 방송 보고 있었다고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죠? 버거. 아, 버거.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 감사합니다. 여기 이걸로 계산해주세요. 네. 예. 네. 이거 막 그거 아니죠? 뭐요? 막 이거 버거 전문점 아니라 막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버거만 하는데요? 네. 막 그런 거 많다던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네. 저 사진 한 장만 찍으면 안 돼요? 아, 네,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형, 형사 화이팅 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야, 그런 게 많아.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이제 다그 올려놓은 한식, 일식, 피자 그것들이 다한 업체에서 그냥 한 주방에서 다 만들고 그런 게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거 봤는데 진짜 그런 거 같아. 보면 막 형님 원하는 게 뭡니까? 형님 천상계. 아니, 형님, 형님께서 이규광 아이디 쓰고 있잖아요. 아, 형님, 천상계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이들을 기광 형님으로 쓰시고, 아, 근데 이름이 이광이에요. 형님도 방송하는 이광이에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천상계 고마워요, 형님. 와, 야, 미쳤어. 방송국 로고? 천상계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니글 좀 바꾸세요, 형님. 좀 불쾌하네요. 이광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시청자들이, 다른 BJ 막, 시청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국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BJ계의 매국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광 이제 막 들으면 이광 버려, 이광 버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디를 좀 바꿔야 됩니다. 예? 매국노예요. 형님, 좀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천상계 오늘 찍고 한 2,000개 쏘셨는데. 형님, 제가 고메라도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먹방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형님들. 잠시만요. 파기 어디 갔냐? 로고 좀 만들자고. 시바 창렬하면 바로 전화 때린다. 창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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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수제 버거인가 봐.
아 이게 원래 콜라가 오네. 아 콜라 괜히 시켰네. 아씨. 잠시만요. 어우 쎄. 야 이용아 부른다 고락하지마 제발. 용호님 나랑 잘 안해줘. 아예 안해줘 이제. 어? 용호님이 팬을 너무 신경쓰더만. 보니까 이제 나같은 이제 약간 이미지 안좋은 사람이랑 게임 안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억으로 작작 끄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지가 좀 쓰레기야. 어 그리고 우리 팬들이 뭐 가가지고 뭐 너 봄 있다가 뭐 너 망하면 철구한테 무릎 꿇는 날이 온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용호님께서 더 빡쳐가지고 나랑 안 해주는 거야. 그거 솔직히 내 팬 아니거든. 아 20개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으로 가입 아리가또 안기머지. 아이 감사드립니다 형님. 그거 내 팬 아니에요. 자 내 팬들은 그런 말 안 해. 요즘 이간질 충돌이 진짜 많이 늘었어. 아프리카 BJ들 중에 아 팬들 중에 그거 내 팬 아니야 다른 팬이야. 이거 빼야겠다. 이거 뺄까요? 와 쫑리 사마님 20개 랄랄랄랄라 기분띠 형님 감사드립니다. 20개 고맙습니다. 아 수범이가 3000개소라고 내가 쏠게. 기다려 좀 기다려. 방금이다. 우와! 214개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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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개. 우와 개꿈손이에요 이분. 214개 또 쌌습니다. 우리 이광님께서. 우와 저분 뭐요? 형님 이러지 마시고 저한테 뭐라도 미션이나 주세요 형님. 형님 이렇게 제가 별풍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님 뭐라도 미션이라도 주세요 형님. 미션이라도 주십시오. 미션이라도 주세요 형님. 형님 제발 미션이라도 주세요 형님.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요. 뭐라구요? 아까 뭐 시청자가 뭐라 그러던데? 그냥 시청자로 웃겨주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 병신아. 응? 개그맨들도 너 지금 웃겨봐. 그럼 못 웃겨.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지. 너 갑자기 웃겨봐. 어, 그게 개그맨들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예? 그러면, 형님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형님, 그러면. 아, 그거 좀 그런데. 형님. 그러면 아니 제가 지금 생각해 놓은 게 배달원 오면 거기서 배달원이 한 명이 더 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르나미씩 콜라로 할게요. 됐죠? 배달원 한 명 오면 거기서 보는 앞에서 여러 부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르나미씩 할게요. 콜라로 면상 샤워하면서. 형님 됐나요? 아 노잼이면 안 할게요. 노잼이면 안 해요. 오케이 안 할게 그러면. 아이님 안 왔습니다. 야 강태 아이를 억울로 끄는 사람. 강태 강태 빨리 강태. 강태. 무작위 존나 노잼이야. 개노잼이야 강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팬이에요. 아, 너 전화하지 마라. 고소한다,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 백국에! 아,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야, 오늘 그거 한번 하자. 내 방송국 이제 상단에 그거 자꾸 사진을 좀 걸어달래요. 그거 뭐지? 방송국 그 사진, 방송국 그 명 사진은 그 뭐지? 그 정확한 이름이 뭐죠? 로고. 근데 그거를 지금 하면 안 되고. 내가 못 만들어 그거. 아 씨발 배달 전화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출근 받아요? 전화하면 이제부터 고소합니다. 여보세요? 예, 배달인데요. 아, 네네네네. 예. 여보세요? 이제부터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번호 깎여요, 그냥. 네? 목소리가 진짜 배달원 같았어, 방금. 한만 더 이제부터 전화하면 그냥 번호 공개합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지금 빡쳤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어? 팝콘 얘기야. 영어 저거 하는데 나보다 잘한다고? 계속 하지 마. 아, 947님, 너 죽을래. 여보세요! 야. 야! 야! 이 새끼들은 진짜 강남지를 해! 야! 5143, 너 죽을래? 선생님, 배달이, 여보세요? 아, 배달이에요? 예. 아, 그, 어디세요? 거기 지금 주소를 정확히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배달원인데, 아까 전에 주소 불러들었는데, 개청자죠? 아, 나, 씨. 아 머리야 씨발 목소리로 감별합니다. 여보세요. 아 전화 그만해라고 말해봐. 여기 배달인데요. 목소리로 감별합니다. 여보세요? 뭐? 꺼져. 말해봐. 말해봐. 말해. 자, 1초마다 전화 오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배달 맞네. 에, 어디세요? 여기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면 되나요? 에, 지하 그 철문 여세요. 예? 철문 열어보세요, 철문. 아, 예,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정확하게 배달원 목소리를 알았죠? 정확하게. 이제 전화기 꺼놔야겠다 이 새끼들. 웃긴 새끼들이네 이거. 양이 생각보다 작네요. 아, 대리예요? 어, 이게 11,000원이라고? 이게 11,000원이랍니다. 이게 많이 되나요? 어,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네. 아, 씨발 이게 11,000원이야. 아니야, 플라스틱 통에 한 개가 따로 써, 이렇게. 이게 11,000원짜리 팥빙수야. 와, 이거 좀 심각한데, 이거. 마이크 이상하다고요? 지금. 지금 어때? 마이크 윙윙거린다고? 뭔 소리지? 고쳐줄게 잠시만. 지금도 윙윙거려? 뭔 소리야 이거. 어 진짜다. 왜 어 됐다. 오 쉣. 어우 진짜 땄다. 어우 개맛디. 됐다. 야 이게 11,000원 말이 돼 이게? 자 파시고 이거 파. 아 나 이제 끝나 야 이 새끼야! 여보세요? 방금 팥빙수 배달원인데요. 야 목소리 다른데 죽고 싶냐 너? 네 팥빙수 맛있게 드세요. 아 비행기 모드 해놔야겠다. 전화 안 오지? 어우 해산해 여기서 그냥 반만 있었다면 바로 전화 때려가지고 바로 개지랄 했을 텐데 회자네요. 꽉 찼네. 어, 이 정도면 회자지. 11,000원짜리. 어, 이 정도면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할게요. 예, 회자입니다. 인정. 인정합니다. 사랑님. 인정합니다. 야, 솔직히, 엠브론이 먹는 거 보면 존나 말 가득 채우잖아. 그거 솔직히 내가 봤다 화장실 갈 때마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으로 봤을 때 위가 그 정도는 절대 이제 못하거든요. 그거 내가 볼 때는 이제 화장실 오줌 싸러 갈게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화장실에서 다 뱉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나도 일반인보다는 위가 존나 큰 편이에요. 내가 솔직히 밥 세 공기 먹고 어, 한 끼 먹으면 밥 세 공기 먹어요, 제가. 예? 근데도 나도 이제 막 햄버거도 한 다섯 개 정도, 네 개 정도 먹을 수 있지만, 열 개는 절대 못 먹거든. 나도 다른 사람 체형 중에서는 진짜 많이 먹는 편이야. 근데 엠브로님은 햄버거 거의 20개 양을 하루에 한 끼로 먹어. 대박이야, 대박. 그게 내가 볼 땐 토로 안 하고는 말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토를 합니다라고 안 했고 토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방위다. 그래서 절대 비하가 아닙니다. 예, 영정몰 꼬투리 아니에요.
내가 단정은 안 지었잖아요.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통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잖아요. 아, 18세 형님! 앙지, 맞지! 맞습니다. 인만계 지혜 번호 떴다고? 인만계 얘기하지 마, 그 쓰레기 집단. 나의 열정을 몰라주는 곳이 이제 인만계 그 쓰레기 집단이에요. 바상님 16개도 감사합니다. 우리 비양님께서도 한 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 인만계 요새 끊은 지 지금 일주일 됐어. 나 거기가 있는 곳, 나 지금 거기가 망했는지 잘 되고 있는지도 몰라. 나 안 들어가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해물 바전이 20개 또 한 개 팬그럭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치도 고맙습니다. SNS가 나는 솔직히 인생의 제일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뭐 할 짓거리 없을 때 SNS 페북 보면서 그냥 동영상 보고 시간 때우기. 어? 난 그게 제일 할 짓거리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페이스북을 뭐 하는 거 좋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은 금입니다.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런 말을 했죠.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가 없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를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페이스북 하면서 예? 난 별풍선 몇 개 받았나 궁금해하면서 이 새끼는 시청자수 몇 명 찍었나 궁금해하면서 이간질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청자 형님들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시다. 아시겠죠? 정말 훈훈한 방송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BJ가 훈계도 하고 아. 한세토 감사합니다. 와이프 단속부터 잘하라고? 어제 이제 지혜가 군복을 입고 자더라고요. 이제 군복을 딱 입고 대자로 뻗어놓는데 진짜 이제 그 훈련하고 샤워를 안 해서 그런지 거의 꼬랑내가 진짜 막 군복 거기에서 이제 막 훈련한 그 비린내가 막 올라오는데 어제 처음으로 제가 각방을 썼어요. 예? 내가 방송 끝나고 오니까 막 코를 이렇게 오는데 막 도저히 옆에서 잠을 못 자겠어 가지고 제가 각방을 썼습니다. 어제 지혜랑. 야, 야겔도 망했고 요즘 인만겔도 망했고 지금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가 다 망하는 시절이야. 웬 줄 알아? 요즘 페이스북이 대세야. 왜 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마인드는 한 개에 익숙해지면 잘 안 바꿉니다. 예? 일베도 요즘 망했어요. 예? 진짜 지금 롤이 대세긴 한데 롤이 지금 거의 한 지금 4년째 자라가고 있죠. 롤을 아무리 뭐 카페 해가지고 다른 게임을 내봤자 대한민국은 쉽게 적응한 거에서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대한민국 상식은 그래요. 머리가 그래요. 대구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바꾸려면 일단 롤을 지겹게 한 10년 동안을 일단은 놔뒀다가 그때 이제 대작을 딱 터뜨려야 돼요. 지금은 절대 롤을 못 이깁니다. 페이스북도 그렇고. 야, 1배는 욕먹어도 돼.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막 1배가 막 진짜 뭐 더러운 사이트 그러잖아요. 그럼 왜 국가에서 뭐 1배를 왜 차단을 안 해요? 어? 위험인물 사이트로? 일베나 하는 걸 욕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하자면 만약에 진짜 일베가 더럽고 저 사회에서 악질이고 사회에 거기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쓰레기다 그러면 국가에서 사이트를 차단을 하겠지. 차단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어? 건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베를 비하하면 안 돼. 내가 일베는 뭐 안 하지 마. 일베를 비하하면 안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렇다고 유익한 사이트는 아니죠. 아닌데 만약에 진짜 거기가 쓰레기고 진짜 처리할 때 새끼들이 너무 많고 너무 개념머리가 없고 너무 이제 사회에서 부적합하다 그러면 국가에서 벌써 사이트를 내렸습니다.
맞잖아. 아니 왜 위험한 나? 아, 아 여러분들 뭐 표현의 자유라도 없습니까 저는요? 네?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기 생각의 표현은 자유입니다. 아 1박 2일은 김어띠 잘냐미 맞습니다. 일배수당 철구 광태 저 새끼. 나 진짜 일배 안 들어가는데 뭘 자꾸 일배수당이래. 방송 중에도 신태희 시청자 1만 명 넘는다. 태희가 페이스북 대통령이 지금 100만 명 넘었다며. 그 생각이 진짜 짱이야. 응? 태희가 어떻게 보면 영정 먹은 게 신의 한 수였어. 영정 먹어봤자 여기 지금 이제 태희가 아프리카 이제 내에서 적응하기는 너무 힘들어. 왜냐면 욕도 못하고. 근데 이제 표현의 자유. 페이스북은 그리고 플러스 그만 안 하면 그 방송만 안 하면 그 돈을 사면 안 올리면 사스 그만 안 올리면 절대 정지 먹을 리가 없어요. 뭐 욕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성대립을 해도 되고 응? 그렇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신태리 놀기가 딱이지. 진짜 딱이지. 진짜 딱이지. 아 저 조카 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우 쟤야 존나 애자야 이거. 내가 잘못 말했네 아까 전에. 와 개자네 이거. 아 근데 미안한데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일단 버려 이거. 제가 이거 밖에 놔둘 거니까 혹시 제 주위에 사시는 분들 지금 이거 갖고 가세요.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다. 근데 밥 먹을 돈이 없다. 어 그러면 구역을 다시 7번지로 오셔가지고 조용히 갖고 가세요. 밖에 내놓을게요 이거. 자 문 밖에 내놓겠습니다. 자 문 밖에 내놓을게요 이거. 이거 안 먹었어요 저. 그래도 예의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먹자라 하면 간장튀김까지 얹어드릴게요. 아시겠죠? 가까이 사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갖고 가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저게 다 돈이거든요. 버리면 음식물 찌꺼기 비가 있어.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시청자한테 줘가지고 따뜻한 문화를 만들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음식물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로 전국에서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응? 오! 쓰레기! 씨박해! 쓰레기야! 자 일단 수저 좀 해주세요. 일단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하자. 됐다. 아 판 내놓으라고? 판 내놓으라고? 귀찮어 이 새끼야. 꺼져. 자 아 담배 한 대 피고 시작할게. 아 나 지금 똥 마려워 얘들아. 자기들 나 똥 마려워요. 좋댔어요 형님들. 아 저 지금 똥이 마려워. 아 지금 똥 마려운데. 내가 어제 간만에 설사를 샀어. 기분이 너무 좋다. 한 개 팬더라까지 감사합니다. 나 똥을 살 때 설사 살 때가 제일 힘든 거야. 이게 부지지 소리 나면서 한 방에
내려오는 그 짜릿함, 그 쾌감. 와, 어디 지렸어. 그 여러분들, 그 배가 아프면서, 그 배 아픈 게 싹, 내려오는 그게 싸면서 이제 배가 좀 안 아파지고 그 내려오는 그 대장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그 군대 진주, 예, 수, 수의 진주. 짜릿짜릿해요. 아, 음식 먹. 음식 먹는데 미쳤어. 맛있어요? 형님, 음식 먹고 있어요? 형님, 거의 이 색깔이었어, 형님. 형님, 거의 이 색깔이었는데, 예? 이리래, 형님. 거의 이 색깔이었어요. 현웃. 아, 배경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나 1배5분 한번 보고 싶다. 애들 또라이들 진짜 많던데. 나 그 뭐야, 고트 형님 방송 그 토크홀에서 1배랑 이제 막 싸우고 있는데 나 어제 그거 보다가 와, 나 진짜 농나 배 잡고 쓰러졌어 진짜. 와, 안돼 안돼 그거 안돼. 그 왜냐면 뭔가 좀 있어. 여러분 유튜브 가서 보세요. 내가 얘들아 유튜브 영상 내가 한 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잼인지 꿀잼인지 좀 봐주실래요? 아, 미리 말하면 안 돼. 내가 유튜브를 생각해놨는데 지혜가 솔직히 놀고 있잖아. 솔직히 지혜가 지금 삶이 이제 의욕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 어차피 내가 돈을 벌고 내 돈을 쓰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 마인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라고 그러는데 철구쇼 이거를 지혜로 이제 명의로 바꿔주고 여기서 네가 그냥 하고 용돈 써라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도 여기 철구쇼는 한 달에 100만원 들어오니까 지혜 이제 지혜 보고 이거 보고 지혜 이제 뭐 메이크업이라는 지혜 일상 같은 거 올려버리고 이 구독자 몇 명이야? 27,000명이네 어, 이거를 지혜를 줘버릴까 그냥? 그래서 김치쇼 아이디 바꿔. 자꾸 1배라 그러네. 야야 스웨가 너가 한번 해볼래? 지혜랑 같이.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월급 플러스로 줄게. 플러스로 지혜랑 한번 해볼래? 철구쇼 김치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때 여자가 솔직히 쇼리누님도 지금 구독이 몇 명이야. 야, 유튜브가 대박이야 진짜. 쇼리누님, 아, 자 이거 몇 명이죠? 와, 쇼리누님 진짜 외국에서 잘 나가요. 어? 근데 자꾸 일배라 그러네. 유튜브가 약간 야시꼬리하고 꼴릿꼴릿한 게 인기가 많아. 꼴릿꼴릿 약간 좀 이제 꼴릿꼴릿 약간 자극성. 지혜가 약간 꼴릿꼴릿한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진짜 쓰레기인 게 내 와이프가 꼴릿꼴릿한 걸 찍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빤대기를 후려치고 막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하는데 나는 더 좋아요. 왜냐, 지혜가 이제 꼴릿꼴릿한 걸 찍어가지고 수입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지혜가 인지도가 올라가면 더는 더 좋습니다. 왜냐, 방송에 나오면 더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예?
일을 시키는 건 에바지. 왜냐면 내 방송도 한 번씩 출연해야 되는데 또 화요일날 일본 같이 가고. 야 지혜가 꼴리꼴리돼요. 치마 입고 이제 하면 애가 그걸 안 입어서 그렇지. 치마 입고 막 안에다가 막 휴지 조각이 넣고 그러면 꼴리꼴리다해. 아 진짜 지혜가 약간 좀 새끼가 있어. 새끼 얼굴에. 아 부인한테 이래 정말. 새끼 표현은 다 하잖아요. 뭐라고? 얘들아 일단은 손 좀 풀게. 써든 생존보다 안 사발이 가자 얘들아. 어? 한번 1등 보여줄게. 바로 바로 보여줄게. 1등 생존보드 한 번만 가자. 진짜 생존보드 한 번만 가자. 생존보드 어? 아니 숙제 아니야. 나 숙제면 방송 접을게. 써드 생존보드 숙제가 왜 있어요? 숙제라 그 뭐 술래잡기 새로 나온 거 그게 숙제지.